안녕하세요. 베이킹 유튜버 슈가풀입니다. 오늘은 홈베이킹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예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촬영 꿀팁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저는 본 촬영보다 촬영 전 설정과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주제들에 비해 요리나 베이킹 촬영은 반복 촬영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콘티 작성입니다. 혼자 하는 촬영이더라도 대략적인 콘티를 구성해 두어야 재촬영 등의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에서의 콘티는 메뉴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촬영할 레시피에 맞는 렌즈와 구도를 미리 정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포인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앞서 꼭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목적에 맞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지금과 같은 브이로그 느낌의 영상을 촬영할 때 보통 FHD에 24p 설정을 하고 슬로우 모션을 넣거나 4K 촬영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정을 바꿔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전 블루투스 그립을 미리 연결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보통 서 있는 위치를 마주 보도록 카메라를 두는데 이때 녹화 버튼을 매번 누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리모컨을 연결해 두면 아주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랩스를 활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본 설정으로 촬영한 장면을 넣기보다는 카메라 설정을 슬로우 혹은 타임랩스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것이 비디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영상 촬영에 사용한 GV-E10 같은 경우 상단부 슬로우 앤 킥 버튼으로 빠르게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은 색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촬영 후 편집 과정에서 후보정을 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찍을 때부터 색감을 잡아두면 편집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니의 픽처 프로파일을 정말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 픽처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색감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 픽처 프로파일 10에서 저의 취향에 맞게 세부값을 살짝 수정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집이 촬영 장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거치하는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GV-E10이 바로 그런 카메라인데요. 작고 가벼운 바디는 요리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수직 촬영에도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해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오븐에서 구워지는 모습을 리얼타임으로 1시간 30분 동안 4K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음식 촬영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조명인데요. 물론 최고의 조명은 태양광입니다. 하지만 자연광인 만큼 날씨나 시간에 따라 광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속광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광을 사용하면 셔터 스피드를 높여도 일반 형광등을 켰을 때와 같은 플리커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니 조명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한쪽에서만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 부분을 밝혀줄 때 미니 조명과 반사판을 활용하여 화면의 전체적인 밝기를 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을 찍다 보면 소리를 잘 담고 싶어지는데 집에서 촬영할 때 사운드까지 완벽하기 쉽지 않죠. 이번에 촬영한 마이크는 ECM-W2BT인데요.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도 수음이 잘 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멀어질 때도 많고 작은 소리를 잘 담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이웃집 소리 등 생활 소음을 모두 차단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이크를 꼭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저의 촬영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편집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촬영 과정부터 계획적으로 해나가면
편집에서의 수고로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편집 과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